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 속 세금 고민, 마을 세무사가 해결해드립니다. 마을 세무사, 이것이 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첫 번째, 서울시 마을 세무사란 무엇인가요? 생활 속에서 자주 해결해야 하는 세금 고민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를 찾으면 간편하게 해결됩니다. 서울시 마을 세무사가 세무 상담과 불복 청구를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상담 신청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연락처나 시구동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 신청 방법은? 전화로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합니다.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 마을세무사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동네별 배치 인원은? 종로구 17명, 중구 15명, 용산구 16명, 성동구 17명, 광진구 15명, 동대문구 14명, 중랑구 16명, 성북구 20명, 강북구 13명, 도봉구 14명, 노원구 19명, 논평구 16명, 서대문구 14명, 마포구 16명, 양천구 16명, 강서구 20명, 구로구 15명, 금천구 12명, 영등포구 18명, 동작구 15명, 관악구 21명, 서초구 18명, 강남구 22명, 송파구 27명, 강동구 17명. 동네마다 담당 세무사가 있으며 총 425명이 활동 중입니다. 제가 이번 연도 들어서 간이 사업자를 어떻게 내게 됐는데 저도 정말 이런 세금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네. 뭐 우편이나 메일이 엄청 날라와요. 근데 진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막 찾아봐도 못 알아듣겠어. 저 진짜 진심으로 여기 전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서 의뢰를 해봐야겠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들만 쏙쏙 뽑아서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